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맵은 퀘스트 트라이 움프에서 왼쪽에 스낵파워님의 카오스, 오른쪽에 포스클린의 삼령님의 오크입니다. 자, 스낵파워님, 내가 알기로는 스낵파워님이 무슨 클랜이었더라? 어디로 가긴 됐는데, 가긴 갔는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카오스를 선택하신 우리 스낵파와님 주종족을 선택해 주셨고, 자, 마찬가지로 주종족입니다. 포스클랜의 삼링님이십니다. 양측 다 뭐 이름만 들어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양측의 상당한 실력자의 유저분들이다. 썩은 과자님과 우리 핵정을 놓고 삼링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시나 그분의 배너를 달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보는 두 분들이시죠. 그리고 늘 월드 이터를 사랑하는 우리 썩은 과자님,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카오스 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카오스 템플과 플라즈마 발전기 올라갔고, 이제 카오스 많이 팀 등장해주고 있고요. 오크 쪽에서는 뭐 슬러가 그리고 슈타보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무난한 또 시작을 보여주겠죠. 양측 다 좀 진지한 마음을 임해주면서 이번 경기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워낙 쟁쟁하신 두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판 같은 경우에서는 초보분들 간의 경기였다면, 이번 판에서는 정말 예, 필요한 것만 딱딱하시는 핵심적인 아주 고수 플레이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자, 어찌됐든 간에 깃발 먹어주고, 중앙 쪽에 있는 것도 예, 아직까지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초반에 장군님 팀이 예, 장군님 주인했다. 오크랑 카오스였지. 치킨을, 내가 아까 치킨을 현금 계산했는데 그 잔돈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좀 더 또 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정신이 좀 딴 데로 가있어요 지금. 그럼 안되는데. 자, 일단은 남쪽에서 헤비볼트 포텀을 좀 가까이 지었습니다. 오크 쪽 가까이 지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해요. 하지만 오크 쪽 빅맥이 들어왔다면 굳이 못 파괴할 것도 아니거든요. 예, 물론 좀 고생 꽤나 하시겠지만 헤비볼트 포텀 파괴해주고요. 자, 바로 헤비볼트 포텀 일단 슬러가 노려주면서 최대한 좀 병력대에 대한 피해를 좀 주고 있었습니다만, 뭐 금방금방 무난하게 헤비볼트 포텀 파괴시켜주고 와베너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오크 쪽 일단은 카오스 진영의 스낵파워님의 공격을 뭐 무난하게 막아내주고 와베런까지 올려내주면서 착실하게 진영이 일단 운영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자, 슬러가들도 좀 깊숙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슬러가들과 우리 컬티스 간의 대결인데, 슬러가들은 지금 노려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외래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슬러가들은. 네, 슬러가 보이브들은 지금 저 어디냐, 헤레틱들만 계속 쫓아가지고 있어요. 그닥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왔다. 가지고 좀 잔돈 받으려고 왔다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이제 좀 중계를 제대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 뛰었다 진짜 내가
바쁘게 뛰었다, 바쁘게 뛰었어. 아, 힘들어. 아, 이제 늙어가지고 현관문까지 지금 뛰고 돌아오는 게 아, 힘드네요, 이제. 자, 오크 쪽에서 일단 아, 얘기 좀 중계 좀 많이 멀어졌는데, 예, 계산 때문에. 자, 오크 쪽에서 기습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슬러가 보이와 지금 빅맥만 가지고 지금 카오스 기지 안쪽 약간 많이 좀 걷어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빠르게 빠르게 지금 전장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보죠. 자, 이 오크 집정에서는 파이로 건즈까지 지어주고 와베너 지어주면서 약간 좀 세력을 잘 불려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룡님 처음부터 굉장히 좀 거칠게 흘러가게 되면서 카오스 입장에서 좀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무엇보다 발전기라든가 이런 게 하나가 터졌기 때문에 자원상에서 보자면, 자, 일단 맵 전역으로 지금 오크 병원들이 꽤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빅슈타를 지금 슈타들이, 네, 슈타보이들이 좀 달아줬기 때문에 원거리 활약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좀 더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특출난 점이겠죠. XBV ATA 브로드사이드 배틀슈트 팀 나오려면은 타워 지정을 누군가 하셔야겠죠. 개인적으로 더노버3에 타워 나오면은 난 타워 할 거예요. 심판타워는 진짜 간지의 끝판왕이거든. 자, 카오스 패스 많은 팀. 자, 여기서 살짝 좀 위험합니다. 분대 해체되면은 이거는 약간 스냅하면 약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올 거라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고, 오크 쪽 슈타보이가 워낙 많았고 뒤쪽에서 빅맥까지 쫓아가는 게 많았어요. 빅맥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우리 슈타보이에 의해서 카오스 스페이스만이 분대 해체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1티어에 머물러 있는 카오스. 자, 여기는 렐리 깃발까지 지금 파괴가 된 상태에서 헤레틱을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컬티스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자원 좀 더 먹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원상 보자면은 카오스 86, 오크 98, 양스타 100 이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오스가 좀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왼쪽 하단에서 장군님의, 아, 자꾸 내가 아까 왜 장군님이라 하는지 알겠다. 장군님 아니지. 아무튼 자, 왼쪽 하단에 수령님의 깃발이 흩날리고 있네요. 흩날려라 정은행. 자, 카오스 스페이스만이 다시 한번 더 복구를 시켜냈습니다. 카오스 로드까지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 카오스 로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자, 여기서 헤비 볼터 쏴주고 있긴 하지만 이쪽은 슈터보이가 많아요. 슈터보이가 빅슈터를 들고 많습니다. 자, 1.5티어 대 지금 1티어의 싸움인데, 자, 오크 쪽 아예 알바키션해주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정찰기지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지역 점령 면에서는 카오스가 지금 훨씬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링이 굉장히 좀 거칠게 처음부터 잘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중계 잠깐 못하던 사이에. 아, 스냅파완이 이번 경기에선 GG 선언하게 되면서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되네요. 네, 되게 빨리 끝났네요, 의외로.